먹일 수 있습니다. 고춧가루는 면포자기에 싸 물에 개어 국물만 걸러줍니다. 고춧물에 다진 마늘, 매실청, 찹쌀풀을 넣고 버무린 양념에 절인 유채를 함께 넣고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한 물을 자작하게 부어주면 꽃만큼이나 향기로운 유채 물김치 완성! 다음, 즉석에서 만들어 먹어야 제맛이 나는 돌나물 물김치는요. 돌나물, 배, 매실청, 식초와 함께 다음과 같은 재료들을 준비하고요. 돌나물은 연하기 때문에 다듬기만 합니다. 매실청, 배즙과 함께 식초도 곁들이는데요. 상큼한 돌나물의 맛이 배가 된다고요. 시원해 보이는 김치국물에 돌나물과 납작하게 썬 배를 함께 넣어주면 살짝 신맛이 돌아서 식욕 증진에 좋은 돌나물 물김치도 완성! 이번엔 우유로도 상큼하게 먹을 수 있는 물김치를 담아볼까요? 오이, 부추, 배, 다진 마늘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재료들을 준비하시고요. 소금으로 오이를 씻어준 뒤 오이에 방금 끓인 물을 부어주고 바로 꺼내서 찬물에서도 씻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오이의 색감도 살아나고 아삭한 식감도 높일 수 있다고요. 씻어준 오이를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고 안쪽으로 소금을 뿌려 절여줍니다. 배와 부추를 일정한 크기로 썰어 준비하고 다진 마늘, 매실청, 배즙, 양파즙, 찹쌀풀을 넣고 버무려주는데요. 잘 버무린 양념을 절인 오이의 칼집 사이에 차곡차곡 소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생수에 소금으로 간을 해 오이가 담긴 용기에 부어주면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오이물김치 완성입니다. 자, 올봄!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 해줄 봄나물 물김치를 만들어 먹으면 어떨까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봄김치 담가봤는데요. 세 분께 오늘 강조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신 교수님. 계절의 정기를 품고 나온 봄나물은 보약보다 더 아주 귀중한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네. 네. 자, 정현 선생님도 오늘. 예, 저는 오늘 쓴맛 담당했어요. 쓴 게 약이라죠. 예, 쓴맛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꼭 보약 밥상 차리기 바랍니다. 네. 예. 자, 한기정 박사님. 우리가 음식은 약이라고 생각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그게 바로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맛있게 많이 많이 드셔주기 바랍니다. 네. 아, 네. 오늘 저희 보약 많이 먹었네요. 자, 저희 내일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점점 가벼워지는 옷차림에 결심하게 되는 다이어트. 방법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칫 잘못하면 요요 현상은 물론 건강까지 해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 유행하는 다이어트 종류에서부터 성공적으로 살을 빼는 방법까지 한방과 양방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먹었으니까 이제 다이어트도 한번 해봐야겠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죠?